자, 첫 번째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가우스에게 약 3세기 동안 풀지 못한 5차 방정식 해법을 증명해 보였지만 가우스는 논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함. 답은 아벨입니다. 네? 아벨. 아벨. 예. 나정인 씨. 문제를 듣자마자 힌트 하나만 보셨는데 아벨이라고 정말 거침없이 말씀을 제 이분 유인전도 이거 그래서 알고,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글쎄요. 지금까지 나왔던 그 어느 도전자보다도 자신 있게 영웅 결정 문제의 답을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아벨이 정답일지. 자, 나정인 씨의 답. 아벨.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예. 하나의 힌트만을 보고 예. 정확하게 아벨을 떠올리셨거든요. 그 힌트가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첫 번째 나와가지고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아벨의 책을 읽어보셨다고요? 예, 예. 그분이 이제 그 5차 방정식을 갖다가 그 어떤 공식으로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걸 연구했는데 네. 수학적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그걸 발견한 거죠. 예. 아, 예. 나정희 씨에게 5천만 원에 상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전문 생물학자가 아니라 수도관 신부님이었었는데 많은 시간 연구를 해가지고 그냥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고 생물학자로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생물학을 연구해서 맨날 선생님처럼 그 유명해지는 게 꿈입니다.